많은 분들이 세차하다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물어보고 싶어도 이 오염물이 뭔지를 몰라서 어떻게 질문하는지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해결하는 방법 물어봐도 답변도 이상하게 오고 검색하는 방법도 어떤 단어로 검색해야 될지가 참 애매하니까 검색하는데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다 보면 지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ADK태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특히 초보자분들 어떤 오염물을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보다 그런 오염물들 찾는 단어 좀 쉬운 단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실제로는 어떤 오염물이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런 것들 제가 오늘 싹 다 정리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초보 시절이 있었고 세린일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했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도장면 아래쪽에 하단부 쪽에 뭔가 이렇게 꺼끌꺼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명으로 비춰보니까 빛이 반사되지 않는 얼룩덜룩한 검은 점 같은 것들이 보였어요. 검색해도 뭐라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사람들이 꺼끌꺼끌한 게 느껴지면 클레이 바로 문지르 해요. 문질렀더니 지워지고 맨들맨들해지긴 했었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타르였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오염물이 뭐지? 뭐 색깔이나 형태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방식대로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긴 할 텐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맨 처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차를 했는데 지워지지 않았거나 세차하기 전에 뭔가 발견했는데 정체를 알 수 없는 오염물일 때 일단 가장 맨 처음으로 해야 되는 거는 페인트 클렌저부터 사용하세요. 이게 기본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오염물 제가 맨 처음에 저도 실수했다고 한 거 차량 하단에 뭔가 검정색 점들이 보이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타르라고 합니다. 이거를 뭐로 제거를 하느냐 타르 제거제 가지고 제거하면은 너무 쉽게 지울 수 있어요. 정말로 타르는 타르 제거제 뿌리는 순간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차량 하단 쪽에 뭔가 검정색 점들이 보인다 이거는 타르니까 타르 제거제 갖다가 제거하시면 돼요. 점 얘기가 나왔으니까 두 번째 점을 얘기해 보면은 노란색 점들이 도장면에 다닥다닥 박힐 때가 있어요. 주로 봄철에 많이 생깁니다. 이거 벌똥이에요. 이런 벌똥들은 APC라고 다목적 세정제 이거 갖다가 제거하면 굉장히 쉽게 제거할 수 있어요. 꼭 다목적 세정제가 아니어도 알칼리성 프리워시 제품 갖다가도 굉장히 잘 지워집니다. 여러분들이 본세차 들어가기 전에 프리워시 과정에서 프리워시 제품이나 APC 다목적 세정제 가지고 뿌린 다음에 고압수로 제거를 하면은 고압수로 헹궈내면은 대부분 다 제거돼요. 노란색 점 중에 보면은 약간 반투명하게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반투명하게 덩어리가 조금 큰 노란색 점들은 뭐냐면은 나무에서 떨어진 수액이거나 송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뭐로 제거하느냐 똑같아요. 다목적 세정제 또는 APC 갖다가 같은 과정으로 제거를 하면 되고 그렇게 했는데도 제거가 안 된다 타르 제거제를 하면 굉장히 잘 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리워시 과정에서 한번 제거해주고 세차 끝난 다음에 아직도 남아있다 그럼 물기까지 싹 다 제거한 상태에서 타르 제거제 가지고선 제거를 해주면 돼요. 그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당황해하는 오염물이 지하주차장 사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천장에서 떨어진 이상한 회색 희끗희끗한 물자국들 남을 때 있어요. 근데 이걸 보통 대부분 다 물티슈로 갖다 제거하려고 하거든요. 이 회색의 희끗희끗한 물자국이 뭐냐면은 천장에서 떨어진 석회물자국입니다. 우리가 석회물자국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얘 사실은 그냥 시멘트예요. 그래서 이런 석회물자국을 어떻게 제거해야 되느냐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재료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식초예요. 식초. 식초가 산성이다 보니까 이걸 굉장히 쉽게 잘 제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식초를 뿌릴 때 그냥 뿌리지 마시고요. 휴지를 덮어놓고선 그 위에다 식초를 분무기로 뿌려보세요. 그러면은 휴지 때문에 식초가 오랫동안 거의 붙어있을 수 있거든요. 30초에서 한 1분 정도 지난 다음에 휴지 걷어내고선 물로 헹궈주면 됩니다. 이거는 지하주차장에서도 해볼 수 있는 방법인데 지하주차장에서 물이 어디냐. 요거 헹궈줄 때는 여러분들 생수통 2리터짜리 물 있죠? 그거 가지고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막 부으면 돼요. 수돗물 담아가가지고 열심히 콸콸콸콸 부어서 식초를 다 씻어내주면 됩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제거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약국에 가시면은 묽은 염산을 판매하고 있어요. 요 묽은 염산 가지고 제거하면은 굉장히 빨리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공단 지역에 주차 좀 하시는 분들 보면은 누가 옆에서 페인트 작업을 했나 싶을 정도로 페인트 가루가 차에 고르게 다다닥 붙을 때가 있어요. 페인트 날린 자국은 이거는 구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페인트 날린 그 자국이에요. 근데 굉장히 말라가지고 고착돼 있고 세차해도 잘 제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요거 신나가지고 잘 지울 수가 있습니다. 신나는 여러분들이 꼭 어디 오프라인 매장 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주문 가능하니까 신나 갖다 지우면 되고
만약에 탈의 제거제를 이미 가지고 계신다 하면은 탈의 제거제 갖다 지워도 잘 지워져요. 이거를 막 인터넷에 보면은 막 이 면도칼 갖다 긁어내서 지워야 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면도칼 가지고서 도장면 긁으면은 흠집 굉장히 깊게 생기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신나나 탈의 제거제 갖다 지워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차 끝나고선 물기 제거하고 났는데 어디서 생긴 건지 모르겠는데 워터스팟, 물때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이거는 뭐로 지우느냐? 페인트 클렌저 갖다 지우면 됩니다. 근데 페인트 클렌저 갖다가 안 지워진다? 어쩌면은 앞에서 설명한 지하주차장에서 떨어진 석회 물자국일 수도 있어요. 이게 석회 물자국이 오랫동안 맞아가지고 좀 두텁게 생기면 누가 봐도 회색이거든요. 근데 이게 옅게 떨어지잖아요. 워터스팟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물자국이네, 물때네 해가지고 페인트 클렌저 갖다 작업했는데 안 지워진다. 그러면은 석회물 자국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식초나 묽은연산 갖다 제거하면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뭐 워낙에 다른 유튜버분들이 많이 설명한 거, 뭐 벌레 사체나 아니면 새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별거 아니고 앞에서 설명했던 프리워시 제품이나 APC, 알칼리성 제품 갖다 제거하면은 굉장히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되게 알기 어려운 오염물들 있잖아요. 색이랑 형태 가지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명을 내다가 이거를 원고로 정리해 놓은 저희가 페이지가 있거든요. 이거 링크도 걸어 드릴 테니까 매번 이 영상 들어와서 보실 필요 없이 그 링크로 들어가면은 사진하고 해결 방법들 다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색깔하고 형태로도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거 보시고서 참고하셔가지고 제거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번에도 세차와 디테일링이 여러분들의 즐거운 취미가 될 수 있도록 저희는 또 좋은 영상, 유용한 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